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뿐만 아니라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나의 부주의와는 상관없이 노면에서 튀어 올라온 돌 때문에 앞유리에 흔히 돌빵이라고 하는 유리 깨짐 현상이 생깁니다. 이 유리 깨짐 현상이 생겼을 때 무조건 유리를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가 가능한 유리 복원제로 복원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경험은 완전 처음이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쉬워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비닐 장갑이 들어있고 손에 묻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뭐 어차피 본든 것 같은데 손에 묻으면 굉장히 저기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비닐 장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닐 장갑 꼭 끼시고요. 손에 묻지 않도록 비닐 장갑을 꼭 껴주세요. 저는 리트럴 장갑을 끼겠습니다. 차에 있었어 이게. 이거 모터쇼 때 산 건데. 그 다음 이렇게 콩 깨진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쭉 깨진 거 같은 경우에는 깨진 부위가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해체를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깨진 부위가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될지 또 이걸 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금간 틈으로 애기 타고 들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틈으로 애기 빨려 들어가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오, 빨리 들어가네. 그냥 아유 지지대 없이 하는 게 더 잘 되네. 오, 지지대 없이 그냥 쏘니까. 오. 오. 금관계 안 보일 정도로 그 틈으로 애기 쫙쫙 타고 들어갑니다. 오, 밑에 쪽에 미리 뿌려놨던 데는. 오. 이거 뗄게요. 이거 떼는 게 더 잘, 더 나은 것 같은데? 괜히 액만 이것만 다 버렸어. 액만 여기 다 묻었어. 깨진 틈 사이로 이 접착 액이 타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또 누르다가 금만 더 가는 거 아니겠지. 오, 여기까지 다 타고 들어갔어. 우리가 흔히 돌빵이라고 부르는 요 부위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위도 그냥 그대로, 요 부위도 지지대를 써서 해볼까요? 이미 지지대 애기 잔뜩 있어서. 아, 이걸로 누르니까 애기 들어간 게 아니라 금이 더 가는데 이거 안. 애기 타고 들어가긴 들어갔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이 셀로판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셀로판지를 이렇게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자 생각보다 테이프를 붙여놓으니까는 많이 보이죠. 깨진 부위가 제가 생각보다 유리를 갈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갈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해봤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굳을 때까지. 자, 시간이 약 10분 정도 지났고요. 신기하네. 공기가 닿은 부분, 그냥 이걸로 안 덮여진 부분은 안 굳었는데 다 이 부분은 굳었네요. 굳은 부분은 이렇게 긁어내면 됩니다. 면도칼로. 아, 이거 긁어내는 것도 일이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돌빵이라고 하죠. 이거 거의 안으로 액이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안으로 애기 타고 들어간 게 보이는데 좀 이게 데미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긴 합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좀 잘해서 요 틈까지도 애기 싹 잘 빨려 들어갔다면 그럼 이거 완전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 하다가 이거를 액을 집어넣겠다고 저 기구를 누르니까 금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금이 쫙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제가 세게 못 누르고 그냥 그만뒀는데 거기 금 갔던 부분에는 애기 잘 타고 들어갔는지 완전히 그 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부위인데 잘 안 보이죠?
이전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 티가 나겠지만 지금 여기 금이 있거든요. 여기 금 보이네. 앵글 살짝 잡히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타고 이렇게 지금 금이 있는데 군데군데 조금씩 보이죠? 여기도 조금 살짝 보이고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니까 좀 보인다. 여기 금 좀 남아있고 여기 금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금이 있는데 여기는 애기 타고 들어가서 거의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금이 남았고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쪽 밑에 쪽도 밑에 쪽 이쪽도 금이 요 밑에 쪽도 금이 쫙 이렇게 있는데 애기 잘 타고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다가 여기 조금 보이죠? 여기 조금 금 조금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손재주가 굉장히 좋고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 난 저런 거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연습삼아 해보세요. 어차피 유리 갈 거니까 갈아야 되는 거니까 이대로 냅뒀다가 금이 더 가고 하면 유리를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습삼아서 저 액체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굉장히 싼 제품이기 때문에 사서 매뉴얼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돌빵, 어차피 앞유리 교체하실 거면 내가 아무리 똥손이더라도 저렴하고 구매하기 편리한 유리보건제를 꼭 구매하셔서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본 결과 그 깨짐 형태에 따라서 완벽하게 복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앞유리에 돌빵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달리는 길에서 앞차와 간격을 좁게 가신다면 앞차가 밟고 지나간 자갈이 뒤쪽으로 튀어 내 앞유리에 돌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큰 트럭, 흙을 싣고 다니는 트럭들 뒤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주의하셔도 앞유리에 돌빵 생길 일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서 내 차도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